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81번 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seems to me dash이죠. 그러니까 it dash예요. 예, 나에게 뭐뭐처럼 보인다. 그쵸? 대디아처럼 나에게 보인다라는 뭐 대는 뭐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 부사죠. 그때에 또는 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프로페션이에요. 이게 뭡니까? 직업이죠, 직업. 직업이 고귀한 것이거나 또는 고귀하지 않은, ignoble, 그죠? 고귀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쵸? 예, 라고 나에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as죠? 여러분, according to는 우리가 according to만 알아요. 그죠? 여기 뒤에는 명사가 오겠죠? 뭐뭇에 따라서 또는 뭐뭇에 따르면 정도가 되겠고. 근데 이 according to에 뒤에 이렇게 as가 나올 때는 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 절의 내용에 따라서 따르면 정도가 돼요. 자, 계속 보시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것은 뭐예요? 직업이죠? 프로페션이에요. 직업이 제공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그죠? 그거에 따라서요. 누구에게? To him이죠? 네, to him인데, to him을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whom이 꾸며주고 있죠.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야 돼요. 이게 지금 him을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이 of와랑 deny 사이에 지금 to him이 삽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f하고 deny의 목적어는 뭐예요? The opportunity of working for some other and then his own advancement죠. 예.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것은 당연히 위에서 말했던 프로페션이죠. 직업이에요. 직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죠? 그에게 제공하거나 거부하거나, 그죠? 거절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직업의 귀천이 정해진다 이 얘기죠. 자, 뭐를 제공하거나 거부합니까? 기회죠, 기회. 예, 뭐에 대한 기회? Of working,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 누구를 위해서? For some other end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end가 여기서는 목적이죠. 끝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 를 제공하냐 하지 않느냐.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보다? Than his own advancement니까 자기 자신만의 뭐다? 진보. 그죠? 자기 자신만의 진보나 발전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다른 목적을 그쵸?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그죠?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페션 직업의 귀천이 나눠지게 된다 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이제 예를 하나씩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말했었던 요 내용이 거의 주제문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실례를 들면서 이 서포팅 센텐스죠. 예, 그러한 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의사가 나왔네요. 의사는 모으죠. 뭐를요? 예, 돈을 모으죠. 예, 그 의사가 진료받고 돈 받잖아요. 뭐로부터? 그의 환자들로부터. 하지만 그 의사는 is aiming at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뭘 목표로 합니까? Something, 그죠?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보다 더 많이 more than 바로 파운드라던가, 실링이라던가, 펜스, 다 돈에 단위죠? 이 돈보다도 더 좋은 무언가를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쳐주고 돈을 받기는 받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다가 적습니다. be out to 부정사. 이게 하게 되면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예요.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Put an end to죠. Put an end to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다가 끝을 두다죠?
아까 위에 나왔던 요 엔드는 목적이었는데 요 엔드는 결말이고 끝이잖아요. 그죠? 어디 어디에다가 결말을 두는 거죠. 이게 뜻이 뭐예요? 그냥 끝내다예요. 무엇을 끝내다입니다. 또는 폐지하다가 되겠죠? 한 단어로 뭐가 되겠어요? 한 단어로? 엔드죠. 예. 엔드.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는 뭐 하느라고 애써요? 끝내려고 애쓰는 거죠. 뭐를? 고통을 끝내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목표와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이거죠. 고통을 끝내는 거. 그게 의사가 하는 자기 자신의 발전, 진보를 넘어선 어떤 다른 목표라는 거죠. 스쿨마스터 하게 되면 교사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사립교사, 사립학교 교사들을 말할 때 스쿨마스터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earn a living, 생계를 꾸려가죠. 모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does not feel that, 대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가 분투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예. 자, 그 티처는요, 선생은, 스쿨마스터는 is a crusader. 크루세이더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 기독교 교단 중에서 그 저기 선교단체 같은 건 CCC라고 있어요. CCC. 예, 크리스찬 캠퍼스 크루세이더인데 이게 십자군 전사를 가리킵니다. 십자군 전사.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는 크루세이더예요. 자, on behalf of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단어로 for죠. 교육이라는 것, 좀 더 높은 가치죠. 교육이라는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한 그렇게 분투하는 십자군 전사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티칭으로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티스트, 예술가죠. 자, 복합관계 이 부사절이죠. 그의 매체가 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가가 있잖아요. 행위예술도 있고 막 매체가 여러 가지죠. 미디엄. 그의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술가는 is giving a message를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뭐하고 있어요? 예, 표현하고 있죠. 진리를요. 근데 그 진리는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그 진리를 본 대로, 이때 뭐 대로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뭐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하겠죠.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죠? 그러나 not for that alone.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예, 참 이 성문, 영미, 명문선이 다 좋은 글들이 있지만 유독 저는 요 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 책은. 이 성문, 영미, 명문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 풀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와 목적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예, 아주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8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no one can look at.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죠. 뭘 볼 수가 없습니까?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역사? 서구 문명의 역사죠. 뭐 하는 동안에? 현대의, 그러니까 현세기 동안에. 뭐가 없으면? feeling dismayed니까. dismay는 뭐예요? 경악하는 거죠. 경악하는 거. 그러니까 경악함을 느끼는 것이 없이. 뭐에 경악함을 느껴요? 광경이죠. 장관, 스펙타클. 뭐에 대한 장관이에요? 오브에 대한 목적절로 와시 이끄는 명사절이 왔죠. 바로 현대인들이 has done, 그쵸? 행했던 것, 그죠? 와시니까 행했던 것. 뭘 가지고? 그의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자원?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부, 그리고 새로운 힘. 이러한 엄청난 그 자원을 가지고서 현대인들이 행했던 것에 대한 장관의
완전히 경악하게 되는 것이 없이 금세기 동안 이 서구 문명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수 없다. 볼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19세기로 되돌아가서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죠. 읽는다면 뭐를요? 어떤 말들을 읽는 거죠. 어떤 말? 과학자들의 말, 그리고 사회개혁가들의 말, 또는 이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자들의 말을 읽는다면, 그리고 동사 3번이죠. go back, 그리고 read, realize죠. 그리고 또 알게 된다면 뭐를 알게 돼요? 분위기죠. mood. 뭐의 분위기? unbound이 되는 거는 뭐예요? 묶여지지 않은 거죠. 무한한이에요. 무한한. 무한한 희망과 열정의 분위기를 알게 된다면. 그런데 그 무한한 분위기의 그 무한한 희망과 그 열정의 분위기는 뭐예요? 바로 그 안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운동, 어떤 운동? 바로 세계의 변화의 운동이 was launched. 개시 되다죠? 수동태잖아요. PPP. 개시되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지금 if절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되돌아가서 읽어보고, 그쵸? 그리고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the contrast, 그 대조. 이건 무슨 대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거잖아요. 고백,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과거의 그 개혁가들과 과학자들이 말했던 글들을 읽고, 그쵸? 그리고 당시의 그 희망과 열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과거의 분위기를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대조는 뭡니까? 지금 과거와 오늘날과의 대조죠. 즉 과거와 오늘날과의 대조죠. 이 대조가 어떻다? Even more painful.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계 문명이 시작되던 19세기에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 희망과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해 볼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일단 오늘 82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83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